사이즈가 일단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있어서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웨이브가 한 번에 싹 잡아주면서 분리형 아니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 턱이 잡아주니까 네. 신발이 떨어지지 않겠죠. 게다가 날씨가 더워요. 공기 좀 통해야겠다 싶으셨잖아요. 통풍홈이 공기를 잘 통하게 해주면서 얘가 똑똑하게 손잡이 역할을 해주니까 네. 넣고 꺼내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거고 네.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12cm 정도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네. 7, 8cm 정도 되는 여성용 힐까지 정리가 가능하신데요. 중요한 건 메이드 인 코리아 소재입니다. 네. 폴리프로필렌의 견고한 소재로 잘 만들어드릴게요. 맞습니다. 따라라라. 이야. 아니 같은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네. 게다가 50켤레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신발이 어디에 있는지 밀어넣을 필요가 없고요. 네. 계절용 디자일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아이들은 빨리빨리 자라나니까 신발도 많이 사줘야 되는데 아이를 위한 공간 내 신발 어딨어? 이제는 알아서 찾을 수 있게끔 남편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주시면서 네. 힐도요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와. 신발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공간을 한번 보세요. 이만큼. 공간 활용 200% 이만큼의 네. 공간이 또 남으니까 신발장 현관에 지저분하게 있었던 신발을 이 안에 싹 넣어서 보관 끝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공간이 없죠. 안쪽에 쑤셔 넣으려고 해도 지금 한 켤레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더블앤더블 함께 하시면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와. 똑같은 공간인데요. 같은 켤레가 네. 정리됐습니다만 이만큼이 남았죠? 맞아요. 그리고 아빠 신발은 지금 이 공간에 두 켤레밖에 안 들어가는데 두 네. 배로 수납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공간 활용도 200%입니다. 와. 두 켤레의 공간에 네 켤레가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신발끼리 엉겨붙고 위에 쌓아놓고 보니까 신발 손상되죠. 그럼요. 해수욕장 한번 갔다 왔더니 왜 이렇게 흙먼지가 많아? 그러지 마시고 2층형으로 맞아요. 싹 올려보세요. 그러면 계단 가격이 얼마일까? 너무 고가면 나 못 사는데 하시는 분들 오늘 들어오세요. 그럼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습니다만 한 개당 689원꼴 700원이 채 되지 않는 알뜰한 가격 약속드릴게요. 와.